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.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.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.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,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. 그런 심정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살 곳도, 물러설 곳도 없다. 명량의 프리퀄 같은 작품이니까 훨씬 더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겠다. 적의 거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나. 이순신 3부작이 이 노량이라는 작품을 향해서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상황이죠. 이렇게 적들을 살려보내서는 올바로운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. 조은순 세바스와 나사렛을 대하려마시오.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. 어려보다는 이사기에서 미세 직계를 두어 머리에다 먹게 키운 미세 직계를 너를 위해 대통령!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.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? 의와 불의의 싸움이죠. 반드시 놈들을 열도 끝까지라도 쫓아서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.